또, 허경영 후보님, 공중부양 보여주세요. 그런데. 대통령 되면 이제 청와대에서 보여줘. 한번. 여러분, 들으셨죠? 대통령 되시면 청와대에서 보여주신답니다. 하도 보여달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허경영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미소님. 우리 허 후보님 공중부양 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지지율 올라가는 것도 공중부양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근데요, 저요, 원래 바른말 하는 거 아시죠? 예, 예. 거짓말도 못 해요. 예. 제가 과거에는요, 후보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약간 뜬금없어 보이는데, 저 말이 분명히 사람들한테 먹힐 것 같다. 그랬었거든요. 참 날카로우시네. 제가 그랬었어요. 뜬금없어 보이는데 먹힐 것 같다. 근데 그 다음 해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분명히 곳간에 도둑만 없으면 저 공약이 실천될 것 같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정확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했나요? 네. 그런데요, 요즘 다 따라해요, 다. 네, 그럼. 요즘 다 따라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하자면 비행기를 다이아만 빼가져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 전체를 가져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허경영이라는 비행기는 5천만 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뜰 수가 있거든. 네. 근데 그 비행기 발통만 뽑아가지고 와서 네. 조립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못 뜨죠. 안 되죠. 그래서 허경영 공약은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데 좀 국민들한테 1억을 주면은 대통령이 되면서 두 달 안에 네. 그거 가지고 빚을 갚고 그다음에 매월 150만 원 주면은 결혼하면 300만 원씩 나오잖아요. 네. 또 결혼하면 3억 주죠. 네.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죠. 네. 또 애를 10살까지 키우면 매월 100만 원씩 우와. 나와요. 육아수당. 네. 네. 그러면은 육아수당. 그러면은 이게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중에 결혼 하나만 뽑아가면 안 되지. 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따라하지 마. 따라해도 소용없어. 소용없어. 내가 원조야. 그거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요약 잘했나요? 아주 정확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